2011년 12월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 갇혀 있던 한국인 김모 씨 54가 탈옥에 성공했다. 그는 2010년 서울 워커힐 호텔 카지노 도박사기 사건으로 89억 원을 챙긴 일당의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곧바로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건너가 잠수 생활을 하던 중 필리핀 수사 당국에 검거돼 국내 송환을 앞둔 터였다. 그는 필리핀 수용소를 탈출한 뒤 지인으로부터 가짜 여권을 받아 다시 잠적했다. 경찰은 계속 김 씨의 뒤를 쫓고 있지만 2년째 그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경찰청은 김 씨 등 50명을 F50 퓨저티브 도망자 명단에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F50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사람 중 죄질이 나쁘고 소재에 대한 첩보가 있는 등 우선적으로 잡아야 할 50명을 일컫는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F50 선정은 올해로 두 번째다. 올해 선정된 F50에는 중국으로 도피한 사범이 15명으로 가장 많다. 필리핀 11명, 태국 7명, 미국 5명, 캐나다 4명, 베트남 3명, 기타 지역 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주로 중국과 필리핀에 도망자들이 몰리는 이유에 대해 은둔의 용이함을 꼽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땅이 넓고 사람들의 인상착의가 비슷한 중국은 도망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피처라고 설명했다. 또 필리핀은 수만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여서 도망자들이 당국의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쉽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F50 명단에 포함돼 있던 양은이파 두목 출신 조양은 씨 63 국내로 송환된 것처럼 해외 수사 당국과 공조 활동을 벌여 올해도 F50 검거 작전에 나설 방침이다.